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글로벌 경제가 이 저성장, 고물가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물가가 뭐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제로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네.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고물가의 경기 둔화, 좀 스태그플레이션적인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본격적인 침체가 일어나느냐. 예. 물론 이제 고물가의 경기가 조금 주춤하고 조금 흔들리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뭐 소위 리세션, 좀 혹독한 경기 침체 진입 시기가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는 그럭저럭 좀 버틸 거다. 버틴다는 의미는 평균 경제 성장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2000년 이후에 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2%대 중반 정도의 성장률은 하반기에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뭐 예상이 빗나가고 훨씬 경기가 좀 인플레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좀 스태그플레이션이 조금 빨리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각국의 경기 내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경기의 맷집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맷집에 달려 있다. 좀 국별로 좀 다르고요. 또 기업별로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저항하는 그러한 국민 경제의 건전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뭐 1950년 이후에 12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네.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가 안 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뭐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네, 경기 침체는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것은 이제 조금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뭐 한 6개월 후에 오냐, 뭐 한 1년 넘어서 오냐, 네. 뭐 내년 하반기쯤 온다 그러면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조금 주식시장도 좀 여유가 있는 거고요. 네. 당장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딱 들이닥친다라고 보면 이제 조금 급한 거죠. 네. 주식시장이. 네.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을 좀 긴장시켜야 하는 이런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시기는 이제 각국의 내성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만 해도 장 중에 20% 최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약세장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바닥은 멀었다 이런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결국 경기 침체의 시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네. 뭐 서로 뭐 길게 봐서 베어마켓 약세장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베어마켓 랠리 기술적 반등을 이제 조금 연출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이제 갈림길에 있는데요. 아무튼 조금 다행이라고 이런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다행인 점은 주가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거죠. 미국 S&P 기준으로 PR이 거의 21배, 22배 수준에서 지금 16.5배 정도까지 네.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졌고 또 나스닥은 고점 대비 30%, S&P는 말씀하셨듯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이렇게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는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해서 굉장히 경기 침체 우려를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의 부담을 가격에 조금 반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가 바로 가을에 내지는 이제 뭐 하반기에 바로 오지만 않는다면 주식 시장은 여기서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박스권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조금 줄다리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익 조정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은 분명히 남아 있을 것 같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가격이 많이 조정됐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미국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분들이 이익 전망을 좀 하향 조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뭐 S&P 500 기준 주당 순이익을 235달러에서 230달러, 225달러 살짝 이렇게 조금 낮추는 분위기입니다만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과감하게 수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가이던스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이익 전망이 뭐 한 220달러 이렇게 해서 지금보다 한 6, 7% 정도 더 이제 하향되면 주식시장의 속성상 좀 PER이 같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익 전망이 조금 상향 조정될 때는 PER도 같이 올라가지고 예. 이익의 증가와 PER 상승이 주가 상승을 이제 배속적으로 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반면에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될 때는 PER도 조금 차분히 낮아지고 이익 전망에 따른 PER도 당연히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를 조정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위 역실적 장세가 남아있느냐, 이익 조정의 하향 전망에 따른 조금 그 주가의 추가 조정은 한 번은 조금 남아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조금 지금 여름을 지나면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가장 큰 주식시장의 위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가 조정은 남아 있겠지만 주가가 많이 낮아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바로 오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좀 버틸 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와 전쟁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증시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소위 뭐 페드풋이라고 이제 페드가 증시의 구원투수로 네. 언제 이제 나서 주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은 뭐 연초만 해도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뭐 계속 연준의 행보를 보면서 상당히 이제 그쪽 부분은 좀 기대를 조금 접은 상태죠. 아, 이제 접은 네, 상태인가요? 접은 상태지만 어쨌든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선에서 패드풋이 나올까. 이 부분은 결국 주식시장이 금융 컨디션,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어떤 악화로 인해서 이 부분이 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지점이 어디일까라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네. 뭐 지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한 3,500 정도 S&P 500 기준으로 그래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 지점이 네. 아마도 연준이 조금 우려하는 주식시장의 어떠한 그 좀 우려선. 마지노선? 네, 마지노선이고 네. 3,500 정도를 만약에 하향 붕괴되면 이제 주가 지수 자체가 소비도 이제 더 위축시키고 일종의 뭐 연준이 생각한 대로 조금 수요 위축이 일어나면서 충분히 이제 조금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오히려 좀 확신이 드는 네. 들어가는 주식시장을 조금 재물 삼아서 경기를 재물 삼아서. 그런 선이 한 3,500선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선에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주에 금통위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창용 총재가 취임한 후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금통위인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하겠죠? 네, 뭐 빅스텝이냐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네. 오고 가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미국 금리 통화 정책도 뭐 무시할 수가 없고 지금 미국과 한국 뭐 양쪽 다 지금 다섯 번의 통화 정책이 올해 남아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25BP씩 연말까지 11월이 이제 마지막 금통입니다만 다섯 번 25BP씩 계속 올리면 그리고 연준이 50BP를 이제 두 번 올리고 9월부터는 25BP씩 그렇게 올려간다면 연말에 2.75로 이제 똑같아집니다. 네. 네,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50BP를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물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뭐 빅스텝 카드를 꺼내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5월달 금통위에서 빅스텝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5BP를 연말까지 5번 총 연속해서 올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연속해서요? 예, 연속해서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물가 상황이 좀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물가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가에 조금 달려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올해 5%대 물가도 좀 찍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통화 당국의 어떠한 그 대응이 좀 상당히 조금 저희가 주목을 좀 해봐야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배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